예, 오랜만에 배추밭에 왔습니다. 배추가 이제 막 결구가 되고 이제 수확할 시기인데 지금 한참 이제 김장 좀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도 주말이라서 이제 김장하러 많이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요 배추를 이제 수확을 해서 김장을 할 건데 결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보려고 이렇게 텃밭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어우, 잘 쳤네요. 제가 2주 전쯤에 한번 또 이제 결구된 모습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짱짱합니다. 꽉, 꽉, 꽉. 예, 옆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그렇고. 예,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예, 요것도, 예, 요것도, 이건 조금 들쳤는데, 그래도 안에는 땅땅하고, 예, 요것도 땅땅하고, 예, 다 이제 결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저는 거의 딱 이제 90일 되는 때인데, 거의 딱 90일 돼요. 저 옆에 이제 무도, 모종식물 때 같이 파종을 해서 거의 90일 되는데, 거의 90일 때 수확을 하면은 뭐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결과가 너무 잘 돼서, 예, 올해는 김장을 이제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막 배추 무름병하고, 예, 뿌리 썩은 병 때문에 뭐 절반을 다 버렸었는데, 올해는 다 살아가지고, 100% 다 살았어요. 아주 조그맣던 것까지도, 예,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조금 덜찬 거, 이런 애들은 정말 죽을랑 말랑하는 모종 갖다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살아서, 예, 이렇게까지 컸거든요. 여기 이제 빈 자리는 며칠 전에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예, 겉절이를 이제 담아서 먹었었고, 예. 두포기를 뽑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자리하고 요것도 얘네는 얘도 얘인가 얘구나. 그 얘도 이제 거의 모종이 막 죽어가려고 했던 거 심었던 건데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비가 왔잖아요. 주말에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비가 와서 따로 이제 그 전후로는 물을 주지 않았는데 결과가 되는 시기에는 물을 잘 줘야 이렇게 속이 잘 찹니다. 당연히 이제 거름은 중요한 거고요. 밑거름하고 또 이제 붕사를 모종 심을 때 붕사를 같이 이제 넣어줬으면 이렇게 결구가 이제 잘 되는데 그 심고 나서 모종 심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틈새에다가 서로 이제 모종 가운데 심은 데 가운데다가 칼슘을 이렇게 이제 박아줬거든요. 그거를 지금 아주 잘 빨아먹고 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칼슘을 고형 칼슘을 이제 하나씩 박아가지고 예, 뿌리가 닿기 전에 모종 심고 2주 전에 이렇게 박은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빨아먹고 이제 잘 커서, 예,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이제, 소독을 좀 너무 독하게 해가지고 이제 한달 전쯤, 한달반 전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요런 애들은 이제 상관없고요. 저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진딧물약을 좀 줬어요. 진딧물약하고, 예. 그 뿌리 썩은 병약 살균제하고 좀 섞어가지고 좀 줬었는데 그 덕분에 예, 진딧물은 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진딧물은 아주 깨끗해요. 이 진딧물 약을 안 하면요 이렇게 떠들면 지금 같은 때 아주 새카맣게 아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종 심을 때도 진딧물 그 잎재를 모종에다가 같이 뿌려가지고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효가 끝까지 가는 건데 물론 이제 저는 한달전 이전부터는 이제 소독을 안 했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농약은 전혀 안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만 이렇게 예방을 잘하면 예, 끝까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다잘 쳤어요. 이것도 아주 그냥 꽉꽉꽉 차가지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얘네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여기에 심은 게한 60포기 정도 되거든요. 65포기. 예, 제가 보통 김장을 한 50포기 정도 하는데, 뭐, 그 중에 한 15개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은 건데, 다 살아가지고요. 예, 나중에 이제 한 50개 좋은 거 이제 해서 이제 김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배기로, 노랑 알배추를 이제 쌈으로 이제 해서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제 쌈배추로 먹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좀 남겨놔가지고, 그거를 겨울에 이게 비닐을 덮어줍니다. 비닐을 덮어주면 예, 겨우 내내 얘네가 살아 있어요. 예,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이제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먹죠. 다 잘라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무더기로 이제 겨우 내내 먹을 애들은, 이렇게 활대 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겨우 내내 갑니다. 겨우 내내. 춥진 않아요. 예, 얘네는 추위에 강한 애들이라, 아유, 이것도 꽉꽉 찼고요. 여기도 꽉꽉 찼고. 아, 땅땅합니다. 예, 진딧물 하나도 없고요. 이것도 아주, 이렇게 속에는 아주 양배추처럼, 예, 결국 아주 잘 됐어요. 땅땅합니다. 이게 물을 이렇게 고랑에다가 계속 줬어요. 이게 오면은 제가 주말마다, 뭐 지난주 비 오기 전까지는 비가 거의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을 좀 주고, 얘네가 뿌리가 이제 물을 흡수하면서 영양분을 같이 흡수하는 거라서, 그렇게 했더니 아주 잘 컸습니다. 지금 이제 배춧값이 조금씩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김장하는데 좀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또 농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좋은데 떨어지니까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김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시름 놓긴 한것 같아요. 옆에 이제 무도 한번 볼게요. 무도 같이 심은 거거든요. 괜히 잘 컸습니다.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심은 건데, 예. 이거 보세요. 이 굵기가. 이거 그냥 땅에다, 그냥 맨 땅에다 심었으면 이렇게 굵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이 지열 효과하고 보온 효과가 있어서, 예, 이런 것도 아주. 얘네도 틈만 나면 제가 같이 물을 줬습니다. 얘네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라서, 예, 틈만 나면 물을 같이 줬기 때문에 아주 잘 컸어요. 여기다 한번 볼까요? 예, 무가, 저는 무잎을 다 떼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은 저절로 알아서 자기네가 도태가 되고, 이제 위에 싱싱한 애들이 이제 나중에 시래기 해서 먹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계속 싹이 나오는데, 이렇게 놔둬야 광합성을 잘 하고, 예, 잘 크죠. 이렇게 무가 아주 뭐한 손으로 잡혀올 정도로 이렇게 큰데, 예,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무가 굉장히 잘 컸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도 작년에 무도 잘안 커가지고, 무도 잘안 커가지고 뭐한 25개 정도는 사가지고 김장을 담갔는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깝더라고요. 농사 지어서 김장을 다 재료를 조달을 하면 좋은데, 꼭 마트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아깝더라고요. 배추도 그렇죠, 배추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얘네 무도 이제 뽑아서, 예, 김장을 담그고, 오늘은 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뽑을 거니까, 무도 그렇고, 이제 남은 안에 있는 수분 빨아먹고,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단맛이 막 올라왔을 건데요. 한 3주 전만 해도 이렇게 맛을 보니까 좀 알싸하게 좀 매운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예, 계속 이제 기온 일교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무 맛이 아주 달게 지금 들었을 겁니다. 배추도 그렇죠. 속을 이제 먹어보면 고소한 맛이, 몇주 전하고 많이 틀릴 겁니다. 아주 잘 컸습니다. 예. 여기는 해도 뭐 정말 병들어 있는 것처럼 작은 거 갖다 그냥 같이 살려본 건데, 이렇게 잘 컸죠. 이런 애들은 이제 알배기, 보쌈용, 예, 그 노란 배추로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놔둔 거고, 이렇게 잘큰 애들은 이제 뽑아가지고 김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되면 조금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김장 담그기에는 조금 좀 쌀쌀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좀더 맛있는 배추로 해서 이제 김장을 담그는 게 맛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더 쌀쌀할 때, 일교차가 클 때까지 이렇게 놔두면, 예, 굉장히 단맛도 올라오고, 예, 그 노란 안에 속도 굉장히 고소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조금 더 놔두는 건데요. 그 저는 항상 11월 마지막 주에 김장을 하는데, 예, 이렇게 누린지 같은 것들도 있네요. 이제 지금은 이제 농약을 안 하니까, 얘네를 이제 반 잘라가지고 이제 절여서, 아무래도 속이 꽉 찼을 거라서요, 절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굉장히 이제 싱싱할 거라서, 이렇게 이제 좀 둘러보고 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제 다 수확을 하고 지금쯤 되면은 한참 이제 김장 배추 절임하고 정신 없으실 텐데, 예, 올한해 이제 농사, 이렇게 이제 김장 농사는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이제 이걸 뽑아가지고, 예, 배추 절일 때 속이 더 얼마나 찼는지 한번 칼로
잘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모종 심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보여드렸는데요. 예. 또 심지어 한랭사를 씌운 것과 안 씌운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검은 멀칭을, 비닐 멀칭을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점들, 또 진딧물약을 초기에 예방을, 물이 썩은, 뿌리 썩은 병 이런 걸 초기 예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결구 시기에 물을 줘야 되느냐 마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잘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 예,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